네, 추석 연휴 이틀째인 오늘 제주 공항은 온종일 귀성객과 관광객들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또 관광지마다 다채로운 전통놀이와 체험 행사들이 열려 한가위 분위기를 물씬 느낄 수 있게 했습니다. 이 연휴 표정 김지우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추석 연휴 이틀째 제주공항이 귀성객과 관광객들로 북적입니다. 주말 이틀 동안 9만 6천여 명이 제주를 찾았습니다. 귀성행렬이 절정에 달하면서 도내 주요 관광지들은 나들이 객으로 붐볐습니다. 옛 조상들의 삼가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제주 민속촌. 방문객들이 유술 던지고 그네를 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더운 날씨 속에서도 이곳 민속촌에는 한가위 분위기를 느끼려는 도민과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투어 던지기와 제기차기, 팽이치기를 하는 곳에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민속놀이가 생소한 어린아이들도 부모님의 설명을 듣고 금세 전통놀이의 매력에 빠져듭니다. 추석 맞이해서 민속촌 와봤는데요. 다양한 행사하고 있어가지고 너무 즐거운 시간 갖고 있고요. 특히나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도 잘 되어 있어가지고 아이들하고 즐거운 시간, 재밌는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천막알에선 평소 접하기 어려운 떡매치기가 한창입니다. 있는 힘껏 떡을 치고 부드럽게 만들어낸 반죽에 콩가루를 묻히자 쫄깃쫄깃하고 고소한 인절미가 완성됩니다. 여기 추석 와가지고 떡치기도 하고 전통 민속촌에 와서 전통에 대해서 알게 돼서 참 좋게 생각합니다. 재밌고 떡치기도 하니까 좋고 재밌어요. 이와 함께 성묘객들의 발걸음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이번 추석에는 구름 사이로 한가위 보름달을 볼수 있을 전망입니다. 제주지방기상청은 연휴 기간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다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추석 당일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일부 지역에는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